이번 개인전이 이제 부산에 처음이고, 원래 그 대구, 제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서도 그리 전시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. 원래 그 대구 출신이긴 하지만 시작 자체를 이제 서울에 시작을 했고, 대부분 개인전이나 이제 단체전을 거의 서울에서만 했었어요. 근데 2011년도인가 2012년도 초인가 그때 우연히 그 갤러리 아인이랑 이제 그 친분이 닿아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그래도 좀 친한 사이로 이렇게 잘 지내왔었거든요.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나름의 좀 스케줄이 있었고, 한 2년 정도는 좀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뭐 원래도 뭐 좀 바쁜 해긴 했는데, 그래도 좀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아인에서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. 예. 저 되게 좀 그 뭐 미리 정해져 있는 스케줄 때문에 좀 제가 좀 막 미루고 그랬었는데, 그래도 이렇게 하게 돼서 되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. 예. 양 작업이나 뭐 사슴 작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백호 사이즈인데, 아무래도 이제 백호 사이즈를 이렇게 걸기에는 좀 약간 좀 그 공간 자체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이제 좀 큰 그림을 좀 작은 화폭에 좀 담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큰 그림은 또 큰 그림 나름의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, 좀 작은 그림도 좀 뭐 편안함을 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참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, 원래 양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105 사이즈였거든요. 근데 뭐 이런 사이즈도 그려놓고 보니까 아, 되게 좀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뭐 이 커튼이 있는 이 풍경 안에 좀 양들을 좀 많이 담고 싶은 마음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더 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한 세 마리, 두 마리 이렇게 있는 것도 나름 좀 느낌 자체는 좀 좋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예, 제가 좀 귀여운 동물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뭐 특히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길렀었고,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강아지를 기르고 있고. 근데 제가 이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, 아, 강아지를 그리기에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른 강아지의 푸들인데, 처음에 동물 작업 시작했었을 때 원래 그 전에 이제 뭐 사람이라든지 이제 뭐 과일에서 이제 꽃이 핀다든지 이런 작업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동물, 제가 좋아하는 이제 동물에다가 이제 제 철학이라든지 그런 걸 좀 담고 싶어가지고 동물을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푸들이니까 그냥 되게 좀 복실복실하고 귀여웠는데, 한 번은 이제 여름이라서 털을 이제 빡빡 깎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얘가 사슴 같이 생겼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사슴을 찍으러 이제 동물원 갔었어요. 여기 사슴을 이제 딱 찍고 있는데, 아, 이건 진짜 그리면 괜찮겠다.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슴 작업을 하다가, 뭐, 고양이 작업도 하고, 토끼 작업도 하고, 이제 양 작업도 하고, 이렇게 넘어왔는데, 양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뉴질랜드 가서 잠깐 살게 된 적이 있었어요. 그냥 우연히. 근데 이제 그때 뭐 보면 다양이잖아요. 다양이고 이제 아름다운 풍경이고 이제 그랬었는데,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양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었거든요. 근데 문득 동물을 작업을 막 하다가 그때 기억이 떠올랐는 거예요. 그때 저 되게 좀 행복했거든요. 뭐 하늘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, 숲을 보면 너무 좋고, 양들이 막 뛰어다니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. 그냥 이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. 그렇다고 이게 숲은 좀 위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양들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커튼이 있는 이런 편안한 보금자리 안에 이제 놔두고 싶었던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이 양 작업을 했을 때 뭐 모든 작업이 이제 저를 이제 좀 그 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데, 어떻게 보면 저를 좀 대변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, 양 같은 건 좀 특히 좀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들 때, 저 같은 경우도 좀 누구한테 케어를 받고 싶다, 좀 그런 공간이 좀 필요했었거든요. 그런 보금자리가 좀 필요한 했었을 때 이 양을 이제 저를 좀 이렇게 동일시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
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이 양들이. 어떻게 보면 양들이란 애들이 되게 좀 바보 같고, 앞도 잘 못 보고, 제대로 뭐 잘 뛰지도 못하고, 막, 옛날 같은 경우에 막 짐승한테 잡아먹히고, 이제 그런 불쌍한 동물이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교 다닐 때는 참 열정이 있고, 참, 아, 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출발했는데, 막상 이제 사회에 나오면 이제 누구나 그렇듯이 그냥 우발한 개구리니까. 뭐, 그때 이제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, 이제 이런 작업들이,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작업들이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. 남들을. 그게 이제 제 주제니까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제 그림을 보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뭐 물론 그림 그리고 있을 때는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, 그림 그리고 있을 때 힘들지만, 이렇게 완성돼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을 때는 저도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, 그리고 또 뭐 일반 대중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 그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또 행복함을 느끼고. 그러니까 제 그림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남들도 행복하게 하고 저도 행복함을 느끼게 하니까. 네. 제가 생각했던 그 주제가 참 잘 적절히 잘 맞춰진 것 같아요. 네.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뭐 사람이라든지 이제 사과 그 과일에서 이제 꽃이 폈다고 그랬잖아요. 처음에 이제 생각했는 건 이거예요. 그러니까 뭐 사람에 나오는 작업 같은 경우 너무 이제 옛날 작업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철학적이고 좀 불편한 작업이었다면은 사과 작업부터는 이제 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 거. 이제 뭐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.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게 아니야. 이거를 이제 공격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던졌다면은 사과 작업부터는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. 사과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작업이었는데 그 작업을 이제 하게 된 이유가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뭐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제 저희 그 할아버지나 이제 큰아버지께서 청도에서 이제 사과 농장을 지으셨는데 어렸을 때 그 사과 참 맛있잖아요. 그 제가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릴 때는 제 어릴 때까지만 해도 수박이라든지 뭐 바나나 당연히 그렇고 뭐 파인애플도 뭐 당연히 그렇고 이제 그런 과일을 전혀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. 포도 같은 것도 비싸고. 그러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오로지 사과였어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있다가 제가 대학생쯤인가 그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는 거예요. 바나나도 막 이렇게 이만한 금이 막 3천원 4천원에 팔고 그러면서 이제 사과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완전 잊어버리고 맨날 바나나 먹고 파인애플 먹고 그리고 뭐 또 더 맛있는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한 30 그러니까 그 사과 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거예요. 그때는 그걸 먹었을 때 참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내가 행복함을 못 느낄까? 아, 나 참 많이 변했구나. 그때의 마음으로 사과를 먹는다면 지금 참 행복할 텐데. 한마디로 뭐 사람을 예로 들으면 참 순수성이 없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서 아 여기다가 꽃을 피워서 새로운 이제 순수한 오브제로 다시 시작을 해봐야겠다. 제 작업의 주제 그러니까 꽃에 대한 주제는 상징성은 뭐 순수성 뭐 행복 그런 메시지거든요.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이제 꽃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 뭐 한 뭐 100년 전, 200년 전 정도 뭐 그 훨씬 전에도 남녀가 사랑할 때 줄 수 있는 게 꽃으로만 해도 충분했었던 시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요즘 세상에는 꽃을 주면은 최악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게 돼버렸으니까
일단 인간의 순수성부터 접근하게 된 거예요.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마음의 순수성이다.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과에 이제 꽃을 이제 달아서 저도 이제 그 작업을 보면서 좀 치유가 많이 됐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사슴에 이제 꽃을 달아줘. 사슴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연약한 동물인데 거기 이제 뿔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뭐 권력이라든지 뭐 싸움의 도구 같은 걸로 이제 이용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질적인 거예요. 이 귀여운 사슴이란 동물이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슴을 좀 새로운 진짜 행복한 진짜 완전체로 만들어주고 싶다.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꽃을 달기 시작했어요. 제가 옛날에 토끼를 많이 길렀었거든요. 토끼를 길렀었는데 그때 그 토끼가 기가 참 컸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당시 때 저도 기가 컸거든요. 막 주위 막 사회에 막 제 주위 막 소리 들으니까 다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귀를 닫고 꽃을 달자. 그러면 행복할 거야.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 거예요. 그 토끼 같은 경우 작업이 되게 좀 신기한 게 원래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토끼를 한 마리 길렀었거든요. 그 토끼가 정말 귀여웠단 말이에요. 저기 있는 새끼 토끼처럼 이제 그렇게 생겼었는데 그 토끼가 이틀 만에 죽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그 나무 그러니까 그 화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 있는 풀을 뜯어먹고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 토끼에 대한 기억을 잊고 살았거든요.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친구랑 술자리에서 이제 술을 한잔 하다가 친한 친구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토끼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. 진짜 토끼 농장처럼 막 그 새끼가 새끼를 낳고 막 엄청 토끼들이 막 맨날 펄짝펄짝 뛰어다니고 막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저한테. 아 근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. 그 기억을 잊고 그 새끼 토끼 죽은 새끼 토끼 한 마리만 딱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토끼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. 그냥 무의식 중에 그 어린 나이에 그 토끼가 죽었다는 데 대해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. 그래서 이제 토끼 작업도 하고 뭐 양 작업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제 안전한 장소에 여기 있는 모든 작업들이 제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. 뭐 포괄적인 주장은 행복이지만 이 안에 있는 개개인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제 제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. 뭐 모든 작가들이 그렇겠지만 완전 리얼리즘적인 그림은 그렇게 선호하는 편 아니에요. 그리고 뭐 막 약간 좀 초현실주의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작업이 이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그림으로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제가 뭐 그림을 그리게 된 게 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. 한 4살, 3살 그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는 막 한 번 앉으면 막 초등학생이 막 10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전 말도 잘 못했거든요. 말을 못했다기보다는 말을 안 했어요. 사람들한테.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자폐증 아니냐고 막 엄마가 되게 걱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때부터 생각 들었던 게 자, 그림으로서 거짓말 하면 안 된다. 내가 만약에 이 종이 한 장을 딱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만족 못하면 남이 어떻게 만족하겠어. 뭐 그때 그 당시 때는 뭐 남들을 보여주는 작업도 아니고 뭐 지금도 이제 뭐 대중을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은 저를 위해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작업이잖아 어떻게 보면. 전시기회가 없으면 제 아뜰리에에서만 맨날 제 작업을 봐야 되는데 열심히 그릴 필요 없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 약간 좀 섬세하게 제 나름의 완성 방식으로 작업을 한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이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었다고 생각. 뭐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이제 완성도는 아닌데 뭐 그 완성도라는 말이 이렇게 뭐 디테일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이렇게 뭐 작업의 이제 컴포지션 같은 그런 게 뭐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래도 뭐 열심히 했으니까
열심히 했으니까 막 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일단 저한테 거짓말 안 하고 열심히 작업해왔으니까 이렇게 뭐 남 그 대중들이 보기에는 좀 아, 참 섬세하고 참 작업이 참 뭐 보들보들하다 뭐 좀 포근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게 하는 것 같아요. 그 제가 작가 생활을 해오면서 그 항상 똑같은 뭐 처음에 이제 사슴으로 시작했죠. 사슴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토끼가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뭐 다음에 또 어떤 동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신작들이나 대작들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신선하고 좀 실험적인 작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양작품들 중에서도 좀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전 작품들이랑 좀 다르게 좀 접근 방식을 좀 가져간 경우가 있어요. 원래 그 제 작업에는 항상 동물들만 들어갔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쪽에 있는 양이라든지 이제 저 뒤에 있는 양 작업 같은 경우는 안에 제가 아주 조그만하게 숲에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저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림 안에 이제 넣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큰 작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대형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유토피아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작업은 이제 엔틱의 이터널 리턴이라고 약간 좀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한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실제 현상과 실제 뭐 과거와 현재 이제 이런 좀 뭐 생각을 좀 담은 이제 작업들도 있고요.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기자기한 동물들도 막 참 저도 참 좋아하고 막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구상을 하고 그런 작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시간이 한 70% 60% 정도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소품들 같은 경우 이제 참 뭐 완성하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행복함을 느끼니까 그럼 한 40% 정도 작업하는 그러니까 신작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뭐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퀄리티가 나오지 않으면 되게 좀 좌절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